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부TV 담양농부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집 앞에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마늘을 심어놨는데 마늘이 4분의 3은 다 죽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가물어서 물을 주지 못해서 시비를 적당히 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께서는 이 친구는 계속해서 5년간을 똑같이 이렇게 죽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초보 농부다 보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지금 뿌리 상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뿌리고요. 알은 거의 새끼손가락만하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마늘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죽었을까요?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잎이 다 말랐고요. 뿌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다 뽑아서 버린 자국인데요. 토양은 비교적 부슬부슬합니다. 여기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흐물흐물합니다. 안에가 꼭 썩은 것처럼 흐물흐물해서 상태고요. 잎은 위에 부분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촬영하고 있는데요. 농부 선배님들 댓글로 도움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부TV 담양농부였는데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